안녕하세요. 라이어로 딥하게 찾아가는 오후 해피데이. 저희는 라이어 앙상블 라일락입니다. 세월 속에서 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과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라이어 앙상블 라일락이 주관하는 2021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번에는 과천시 여성 비전센터에서 함께합니다. 어린 시절 난 라디오를 꼭 듣곤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기다리면서요. 그런 노래들이 흘러나올 땐 나도 따라 불렀는데요. 그게 날 흐뭇하게 했었죠. 무척 행복한 날들이었고 그렇게 오래전의 일도 아니에요. 그런 순간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정말 난 궁금하네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순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가 온 것처럼 내가 무척 사랑했던 그 모든 노래들이 돌아왔어요. 친구를 다시 만나듯 추억과 사연이 담긴 음악을 라이어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이어로 딥하게 찾아가는 오 해피데이, 줄여서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라디오 프로그램을 코너로 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코너로 굿모닝 팝스 오프닝곡 오 해피데이와 예스터데이 원스모어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연주 함께 해주실 라이 앙상블 라일락의 연주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공과 글로켄슈필 연주해주실 이수진 연주자입니다. 저는 테너 라이어 연주하고 있는 김혜원입니다. 소프라노 연주와 고음 같이 연주해주실 장희정 연주자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같이 소프라노 라이어 연주해주실 문지은 연주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디오 공연에서만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게스트인데요. 신나는 리듬으로 공연을 분위기를 업시켜줄 드럼의 백범신 연주자입니다. 앞서 신나게 공연을 시작했다면 다음 코너는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서 라이어 고유의 따스하고 깊은 울림을 느껴볼 수 있는 클래식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G3상의 아리아 그리고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두 곡의 클래식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영화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는 OST 음악들로 꾸며봤습니다. FM 영화음악. 마법에 걸려 90세 할머니가 된 18살 소녀 소피가 마법사 하울의 움직이는 성으로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모험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때로는 소녀처럼, 때로는 할머니처럼 마법에 걸린 소피와 함께 돌고 도는 인생의 회전목마 속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다이어로 연주가 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센카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언제나 몇 번이라도입니다. 빛나는 것은 언제나 여기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바다에서 찾기보단 내 마음 안에서 언제나 몇 번이라도 꿈을 그리자 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반짝이는 라이어와 글로켄슈필의 연주와 함께 내 안에 반짝임을 깨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몇 번이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녀 시절 공감했던 노래. 지금은 그 나이보다 더 큰 자식이 있지만 감성은 그대로랍니다. 라며 이선이 알고 싶어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62살 할머니입니다.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로 지금은 국민 가요가 되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추억의 노래가 있습니다. 1989년, 그때 제 나이 30살, 조금은 늦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 옆에 있는 머리가 허연 남편이 불러주었던 프로포즈 노래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애틋한 저희 부부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긴 노래라고 하시며 노사연의 만남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튼이 여성비전센터에서 좋은 수업들을 들으며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아들이 부쩍 친해진 여자친구가 있어요. 둘이 노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게 콩냥거리는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잠들기 전에 우리 다음에도 한번 만나서 같이 놀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진지하게 하는 말이 엄마, 나 매일매일 만나면 안 돼? 라고 대답하네요. 맑고 순수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7살 아들의 모습에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희 아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신청합니다.
시간이 많아진 요즘 라디오를 자주 듣게 됩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이문세님의 옛사랑을 다시 듣고 푹 빠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엔 들리지도 않던 가사의 의미가 마음에 콕콕 박히네요.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라는 가사입니다. 살다 보니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은데 오히려 억지로 애써 잊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하고 이문세의 옛사랑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라일락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사연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시간 함께 모여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그리고 좀 더 나아질 내일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라일락이 보내는 음악 선물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드는 때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혹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마스크 때문에 마음껏 시원한 바람을 쐬기 참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꿈꾸는 라디오 마지막 코너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시원한 바람을 꿈꿔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과 푸른 바다를 상상해보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과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라이어 앙상블 라일락이 주관하는 2021 찾아가는 문화활동 라디오 마지막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네. 저희가 마지막 곡이었는데 아쉬우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앵콜곡을 한 거예요. 지금 앵콜도 안 나왔는데 많이 행복해요. 빨리 앵콜 한번 해주세요. 앵콜. 그렇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앵콜곡이 있는데요. 아, 힘든 일상을 지내고 계신 여러분의 오늘도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도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앵콜곡 작은 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이와 항상 불 라일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